우세훈 후보가 소득이 없는 1주택자의 재산세 면제를 들고 나왔습니다. 이렇게 되면 한 채에 30억 하는 타워팰리스를 갖고 있더라도 소득 없는 1주택자라면 재산세를 없애주겠다는 것입니다. 강북에 5억짜리 빌라 한 채를 갖고 있고 소득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. 오부가 강남에 가서 고향에 온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. 그냥 말이 아닙니다. 강남의 내곡동 땅 의혹, 강남의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재산세 감면 공약, 민간 재개발, 재건축 규제 완화 등 공약은 오 후보가 우리 사회의 기득권, 특권층을 위한 후보임을 명백히 보여줍니다.